여러분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안전처 장간배 전국요트대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250여 척의 요트와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전국대회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개최되는 국가대표 1차 선발전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요트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할 수 있는 스포츠로서 바다를 사랑하고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요트라는 멋진 스포츠가 더욱 대중화되고 국민이 바다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번 대회는 국가안전처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요트 경기로서 의미하는 바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올해 첫 대회로 한 해 동안 개최되는 모든 대회 안녕을 기원함과 더불어 참가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고무적인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이 바다인 만큼 미래의 보고인 바다를 함께 즐기고 도전하고 지키고 이렇게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우리의 미래가 더 밝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국민안전처 장간배 요트대회는 바로 그러한 사업들을 더 앞당겨줄 것이고 우리 포항 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양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1일 선수대표 서동욱 손예인 포항에서 제1회로 진행되는 안전처 장관대 요트대회를 앞으로 우리가 100년 대기를 내다보고 환동해안 시대에 걸맞게 전 세계 요트인들을 우리 환동해안가는 이 포항 영일대 앞에서 정말 그 많은 수많은 요트 대회를 유치를 하셔서 정말 그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요트 거점으로 이용하시길 수 있도록. 전국 요트 대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곳이 올해 포항 여기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안전처 장관배 요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면 포항은 그야말로 해양 레저, 해양 스포츠, 해양 휴양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그 시작을 포항시청 소속돼서 그 정책과 함께 여러분을 이제 가르치도록 여기 파견됐는데요. 저를 찾아주시고 또 체육지원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 환영하겠습니다.